안녕하세요. 락스이집의 김동주 강사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이미지 갤러리를 만들어 볼까 해요. 자, 이미지 갤러리 화면은 지금 완성본입니다. 완성본에서 일단은 HTML CSS를 이용해서 반응형의 갤러리를 만들 거예요. 너비가 넓을 때는 화면과 같이 4개가 나오고요. 줄여보도록 하겠습니다. 3개, 2개, 하나 해서 이렇게 반응형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넓게 화면에서 클릭을 했을 때 이런 식으로 클릭한 이미지가 여기 큰 부분에 나오고요. 밑에 썸네일을 클릭하면 해당 이미지를 볼수 있고, 그리고 Next, PREB 이렇게 해서 좌우로 슬라이드를 넘길 수도 있습니다. 계속해서 클릭할 때마다 슬라이드가 작동하는 걸볼수 있고요. 그다음에 우측 상단에 X를 누르면 닫히는 상황입니다. 자, 이게 똑같이 스크립트에서는 저렇게 구현이 되고, 얘가 반응형에서는 다시 한번 줄여볼게요. 이렇게 됐을 때, 너비를 줄이면 썸네일의 크기가 줄어들고요. 더 크게 줄어들면 이런 식으로 반응형이 되어 있습니다. 자, 요 예제를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예제 다운받으신 거, 지금 실버 회원 분들은 실버 회원 자바스크립트 폴더 안에서 다운로드 하실 수 있습니다. HTML 구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예제 파일입니다. 예제 파일에서는 뭐 CSS는 스타일 CSS와 연결되어 있고요. 네모, 그리고 갤러리는 DIB 안에 이미지 4개가 이렇게 나열되어 있어요. 자, 그리고 라이트박스 화면에는 안 나오지만 여기에 클릭을 했을 때 제가 이제 여기 4개의 이미지 중에 만약에 6번을 클릭했다라고 한다면 이 소스가 비어있는 여기에다가 이 주소가 저 경로가 여기에 들어와서 이미지가 보이게 되는 거예요. CSS를 잡기 위해서 일단은 임시로 이런 식으로 넣어놨고요. 그러면 CSS 잡을 때는 일단은 얘가 있어야 되니까 주석으로 비어 있는 걸 주석 처리하고 나와 있는 걸 화면에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썸네일 부분은 지금 이 썸네일 부분은 자바스크립트를 이용해서 자동으로 여기가 add 될 부분입니다. 네, 일단은 화면에서 CSS를 잡기 위해서 이것도 주석을 일단은 풀도록 하겠습니다. 다한 다음에는 우리가 클릭을 했을 때큰 이미지의 경로가 여기에 들어오게 하고, 그리고 클릭했을 때그 6번을 보고 있다라고 한다면 6번의 화면과 같이 액티브의 썸네일이라는 클래스 명을 넣어서 좀 전에 완성본을 봤을 때 완성본입니다. 여기에 이렇게 스타일이 다르거든요. 썸네일, 액티브의 썸네일이 있을 때 스타일을 잡겠습니다. 자, 그리고 좌우 버튼은 ID로 해서 이렇게 왼쪽, 오른쪽, 화살 가로식으로 해서 엔터티 코드가 들어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일단은 CSS부터 먼저 작성을 해보도록 할게요. 현재 상태에서 지금 이미지는 임시로 보이는 상태고, 썸네일도 임시로 보이는 상태예요. 라이브 서버로 현재 화면을 좀 보도록 할게요. 자, 현재 화면, 전체 화면은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일단은 완성본처럼 다시 닫아볼게요. 이렇게 가로로 플렉스를 이용해서 배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여기 라이트박스는 화면에 안 보이게 할 겁니다. 그런 다음에 CSS를 설정해서 클릭했을 때 나오는 화면에 CSS를 작성해 보도록 하죠. 자, 요들 가로 배치해 보도록 할게요. 자, 클래스명 갤러리입니다. 갤러리에 CSS를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갤러리에 타일을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디스플레이 플렉스에서 안에 있는 요소들을 가로 배치하고, 그리고 가로 배치 전체 화면에서 주축의 중앙에 있도록 저스파이 컨텐트 센터 할게요. 그리고 패딩을 20 정도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브라우저 화면 볼게요. 자, 이렇게 가로 배치했습니다. 자, 이미지의 크기를 조절해서 완성본처럼 나오도록 할게요. 갤러리 안에 이미지의 스타일을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진을 이용해서 간격들을 잡아줄 거고요. 물론 여기에 갭을 설정해도 됩니다. 그리고 커서 포인터 해서 클릭할 수 있도록 해주고요. 표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최대 너비는 300픽셀로 하겠습니다. 자, 브라우저 너비가 줄어들면 그 너비의 50%로 요 이미지 하나하나의 크기를 늘려줄 거예요. 하이트도 너비만 일단 잡아주면 될것 같고요. 그다음에 모서리 둥근 정도 추가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최대 크기를 300으로 잡았을 때 화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라이트박스는 안 보이게 하겠습니다. 임시로 지금 아직 스타를 안 잡았으니까 라이트박스 아이디 라이트박스 라이트박스는 일단 디스플레이 난해서 화면에 안 보이게 하고 잘 확인해 볼게요. 자, 이렇게 돼 있는 상태에서 너비를 줄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비를 줄이면 자, 너비를 줄였을 때 얘가 지금 모자라면 아래로 내려와야 되는데 안 내려오고 있어요? 그러면 FlexRab의 랩 속성을 이용해서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FlexRab의 랩에서 아래로 쌓아라 라고 해주시면 자연스럽게 반영이 되겠죠? 화면처럼 이렇게 너비가 줄어들 때 네, 얼리본과 같이 잘 배치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제 클릭을 했을 때 라이트박스의 스타일을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HTML에선 임시로 클릭했을 때 들어올 이미지의 경로와 썸네일이 있는 상태였어요. 자, 그러면 CSS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이트박스가 화면 전체를 차지할 수 있게끔 해보도록 할게요. 포지션 픽스드에서 전체 화면을 다 쓰도록 하겠습니다. 레프트 0, 라이트 0, 탑 0, 바텀 0 해서 전체 화면을 다 쓰게 하고 이거 안에서 안에 요소들을 디스플레이 플렉스를 이용해서 정 가운데 나타나도록 할게요. 얘는 지우고 디스플레이 플렉스를 이용해서 주축에서 센터 그리고 교차축에서 센터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소들은 세로로 배치를 할 거예요. 세로 배치한다는 얘기는 이 안에 지금 큰 이미지 이렇게 해서 큰 이미지가 있고 얘가 그러니까 아까 완성본을 봤을 때큰 이미지 밑에 썸네일이 있었거든요. 화면 다시 한번 볼게요. 얼려보내서 이렇게 클릭을 했을 때이 부분 썸네일 라이트박스의 이미지가 있고 그 다음에 썸네일 이렇게 세로 나와 있으니까 방향을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플렉스의 디렉션을 컬럼으로 바꾸도록 할게요. 자, 지금 상태에서 화면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디스플레이를 플렉스로 했으니까 화면에 나타나겠죠? 화면 봅시다. 네,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인데, 예, 이미지의 크기가 너무 큽니다. 그리고 썸네일의 스타일이 안 잡혀 있어요. 아이디 라이트박스 안에 이미지 스타일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대 너비를 좀 지정할게요. 80%. 그리고 최대 높이도 지정 좀 해보겠습니다. 맥스 하이트는 브라우저의 전체 높이 대비 60% 해서 VH 써볼게요. 그리고 살짝 그림자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큰 이미지의 지금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사방으로 25픽셀 정도의 그림자를 만들도록 할게요. 검은색에 80% 정도 하겠습니다. 보더 레디우스를 이용해서 모서리 둥근 정도를 줄게요. 자, 그러면 지금 누구의 스타일 작성한 거냐면 얘입니다. 요거. 아이디 라이트박스 이미지가 있어요. 이걸로 선택하셔도 되고 아이디 라이트박스의 이미지. 이미지는 지금 여기 있는 이미지 전체예요. 지금 이 얘를 비롯해서 얘까지도 우린 지금 스타일을 잡아준 겁니다. 한번 확인해 봅시다. 네, 레듀스가 있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썸네일 안에 있는 것들은 스타일을 좀 잡아줘야 될것 같아요. 썸네일은 잠깐 크기를 좀더 줄여보도록 할게요. 아이디 썸네일의 컨테이너입니다. 여기 안에 있는 거 가로 배치할게요. 아이디 썸네일의 컨테이너, 그래서 디스플레이 플렉스에서 안에 있는 요소들을 가로 배치하고 다시 방향은 돌려놓도록 할게요. 지금 부모에서 앞서 이게 있었기 때문에 이게 상속이 돼서 새로 나올 거니까 플렉스의 디렉션을 다시 로우해서 가로로 배치되게 하고요. 이것도 가로로 좁아졌을 때 넘치면 아래로 내려오도록 FlexRab의 랩 속성을 랩해서 쌓도록 하겠습니다. 가운데 있도록 Justify Content Center에서 주축에 가운데 있게 할게요. 자, 그리고 요거 하나하나, 요 이미지 하나하나마다 클래스 명이 썸네일이 있어요. 요 썸네일에다가 최대 너비를 지정하겠습니다. 여기 안에 이미지라고 해도 되고, 클래스명 썸네일이라고 해도 되겠어요. 맥스 위드 최대 너비를 지정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클릭할 수 있다라는 표시를 넣을게요. 커서 포인터 상단의 마진을 조금 넣어서 큰 이미지 밑에 공간을 좀 만들고요. 왼쪽 오른쪽에 마진도 만들게요.
여기 썸네일 컨테이너 전체를 감싸는 요소에다가 마진탑 해서 위에 큰 이미지와 공간을 좀 만들어 주고요. 얘들끼리는 10픽셀의 공간이 되도록 갭을 이용해서 10픽셀의 공간을 만들게요. 자, 이렇게 해주고 얘한테는 마우스 올렸을 때 오페서티를 살짝 낮춰주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오페서티가 바뀌는 과정이 보이도록 트랜지션도 걸게요. 보더도 일단은 추가하겠습니다. 오페서티가 바뀌는 그 과정을 0.3초에 걸쳐서 보여달라고 할게요. 그러면 썸네일에 마우스 올렸을 때 잘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얘한테다가 우리가 액티브의 썸네일을 넣을 거거든요. 썸네일에 액티브의 썸네일이라는 클래스 명이 들어오면 그때도 오페서티를 0.7 정도로 낮출게요. 자, 그러면 CSS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다시 한번 볼게요. 네, 이렇게 해서 배치가 되어 있는데, 라이트박스에 배경색이 없군요. 라이트박스에 배경색 좀 추가 좀 하겠습니다. 여기 배경색이 없어요. 뒤에 이렇게 비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백그라운드 RGBA 해서 검은색에 80% 똑같이 넣어볼게요. 브라우자 화면 보겠습니다. 네, 지금 이렇게 해서 나와 있고요. 화면 좀 잠깐 보겠습니다. ID 라이트박스 안에 이미지 전체 맥스 위드 80%로 하고요. 그리고 썸네일 안에 있는 이미지의 크기 제가 50픽셀 했는데 다시 한번 좀 볼게요. 맥스 위드 50픽셀. 화면 좀 다시 보겠습니다. 클래스명 썸네일. 위에서 ID 라이트박스에는 이미지라고 해서 스타일 잡은 게 얘가 ID로 한 거, 그 다음에 이미지 해서 요게 지금 안 먹었어요. 자, 우선순위에서 지금 얘가 밀렸습니다. 그러면 콕 집어서 앞서 요 이미지는 인덱스 HTML에서 지금 얘거든요. ID로 콕 집어서 얘 스타일을 작성할게요. 이렇게 하겠습니다. ID 라이트박스 이미지라고 해주고 썸네일들은 별도로 여기다가 아래에다가 쓰도록 할게요. 일단 현재 상태에서 화면을 보겠습니다. 네, 썸네일 이렇게 해서 넣어줬고요. 네, 지금 이렇게 나오는데 얘가 완성본을 보면 여기에 높이가 줄면 이렇게 높이가 줄면 이미지의 높이도 줄고 있거든요. 그러면 앞서 지웠던 맥스 하이트 60vh를 추가해 줘야 되겠습니다. 추가해 볼게요. 지금 우리는 너비가 줄었을 때는 반영이 되지만 지금 높이가 줄어들었을 때는 반영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추가할게요. 맥스의 하이트를 60vh 네, 넣어주고 썸네일의 크기는 맥스 위드를 100픽셀로 잡겠습니다. 썸네일의 크기는 이렇게 해서 그냥 위드 100픽셀로 잡을게요. 맥스 위드 쓰지 말고 위드 100%를 그냥 하겠습니다. 100픽셀 했어요. 브라우저면 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얘 100픽셀의 너비가 있고요. 얘 높이가 줄어들었을 때 완성본과 같이 저요큰 이미지가 반응형이 잘 되고 있어요. 요렇게 하는 게더 나을 것 같습니다. ID close btn입니다. close btn. 얘를 기준으로 여기 상단에 있으면 되니까 absolute로 스타일 잡아보도록 할게요. position absolute입니다. 오른쪽에서 10픽셀, 위에서 10픽셀, font size 40픽셀, color 흰색. 커서 모양이 나오도록 바꾸고요. 그다음에 픽스드 된 것보다 위에 있도록 인덱스를 올려줬어요. 네, 이렇게 해서 X 버튼이 만들어졌고요. 다음 버튼의 스타일도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둘다 ID, PREB, BTN, Next BTN 둘다 똑같은 스타일은 한꺼번에 몰아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둘다 똑같이 포지션 앱솔루트고요. 위에서의 거리 똑같습니다. 탑에서 50% 해주고 이러면 자기 크기 반만큼 위로 올라가야 되겠죠? 트랜스폼을 이용해서 translate y 자기 크기 반만큼 위로 마이너스 50%에서 올릴게요. 자, 폰트 사이즈 20픽셀, 컬러는 흰색, 그리고 백그라운드 추가할게요. 검은색에 50% 하겠습니다. 그리고 얘가 태생적으로 보더가 있거든요. 보더 없애버리고 헤딩을 추가해서 공간을 만들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우스 올렸을 때, 클릭했을 때, 여기, 백그라운드가 바뀌는 그 과정이 보이도록, 백그라운드, 콕 집어서 컬러가 변경되는 과정을 0.3초에 걸쳐서 보여달라고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일단은 가운데 있을 거니까, 하나는 왼쪽에서, 하나는 오른쪽에서 위치를 잡도록 할게요. PRB, 오른쪽에서 잡도록 하겠습니다. 이 요소 라이트가 기준 위치 라이트에서 10픽셀, 넥스트 비트에는 오른쪽에서 10픽셀, 얘가 왼쪽에서 10픽셀인데 잘못 썼습니다. 다시 쓸게요. 레프트 10픽셀 해서 작업 버튼의 위치를 화면과 같이 이렇게 잡아줬습니다. 네, 잘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마우스 올렸을 때 오페서티를 조금 더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얘의 배경 색깔이 아까 0.5였었는데 올리도록 할게요. 요것들한테다가 마우스를 올렸을 때둘다 ID 라이트 박스 안에 버튼이라고 했으면 되겠네요. 이거를 얘 안에 버튼이라고 할게요. 그럼 버튼에 마우스를 올리면 이라고 하면 조금 더 쉽게 쓰겠죠? 오버했을 때 백그라운드의 컬러를 RGBA 해서 80%에서 조금 더 어둡게 처리를 하겠습니다. 패딩이 반영이 됐는지 조금만 더 줄여볼게요. 네. 마우스 올렸을 때 약간 검게 처리가 되고 있어요. 얘 배경이 워낙 어두워서 그렇게 표시는 잘안 되고 있습니다. 커서를 안 넣었네요. 커서 포인터에서 손가락 표시 나오게끔 해줬고요. 자, 이러면 CSS는 일단 완료가 됐습니다. 너비 줄어드는 거에 따라서 이런 식으로 됐고요. 이제 닫기 버튼을 누르면 화면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CSS는 다 완료됐고, 아까 MC로 HTML에서 주석해서 보이게 했던 부분들을 다 다시 돌릴게요. 예, 이제 스크립트로 이 안에 소스를 채워줄 거고, 여기입니다. 소스로 이 부분을 채워줄 거고, 이 부분도 우리가 스크립트로 생성을 해줄 거예요. 주석 처리하겠습니다. 여기도. 클릭할 때마다 여기 달라지게 할 거기 때문에 얘도 다 주석 처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스크립트를 작성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이 부분도 여기에 라이트 박스도 일단 안 보이게 하겠습니다. CSS에 가서 라이트 박스 디스플레이 난 걸게요. 라이트 박스에 디스플레이 플렉스를 주석 처리하고 디스플레이 난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라이트 박스도 이제 안 보이는 상태예요. 자, 이렇게 하고 보겠습니다. 스크립트를 작성해 보도록 할게요.